전국정협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이며 성기업연합회 기업과협회 회장인 왕국발이 10일과 11일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우리주에서 기업발전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장엄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조율 지도서조 제1차 회의가 어제 연기를 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지도서조 조장인 장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건강식품 연구개발로 거듭 발전의 립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12 재해방지 재해감소일을 맞아 우리도 여러 현지에서 여러가지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간호원의 날을 맞아 우리도 여러 의료기구에서는 간호지식경연, 무료진찰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0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국정기업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이며 성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회장인 왕국발이 10일과 11일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우리주에서 기업발전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장음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왕국발 일행은 선후에 훈춘 화수산업생물공정위원회사, 훈춘 자금광급위원회사, 훈춘 국교박성고학기술위원회사, 훈춘 기란시력집단위원회사, 연변 커시안 생물고학기술위원회사, 보드인 배부 연결맥주위원회사와 연결공업집중구의 부분적 대상 거절 현장을 찾아 실지조사 연구했습니다. 11일 왕국발은 우리주 관련 부문과 부분적 기업 책임자들과 조담을 갖고 기업 발전에서 취득한 성과와 존재는 어려움을 요약하고 관련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왕국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변의 여러 민족 관부군 중은 사업하고 창업하려는 열정이 드높고 앞다투어 발전하려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아울러 경제사회 재반 사업이 안정 속에서 진보하고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이룩한 성과는 사람을 분발 고무시킵니다. 왕국발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에서 개혁 전면 심화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서상태에 진입함과 더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기업은 공급 측 개혁의 주체이고 기업 발전 과정은 바로 부단히 전환 습격하는 과정이며 혁신 발전 전환 습격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 발전의 영원한 주제이자 기업 발전의 끊임없는 동력입니다. 연변의 기업은 새로운 증상 상태에 적극 수응하면서 기회를 다잡고 발전의 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심을 견정히 하고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포인트를 잘 틀어지며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시장 수요를 둘러싸고 기술과 관리를 혁신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발전 장대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기업연합회의 기업가 협회는 기업의 집, 기업가의 집으로서 앞으로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연변의 좋은 경험과 방법이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정리해 관련 부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성의 지능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국인대 대표, 조기업연합회의 기업가협회 회장 김석인, 부주장들인 천일한, 조금성과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기업연합회의 기업가협회 집행부회장 조철학 등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요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 조율 지도서조 제1차 회의가 어제 연기를해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지도서조 조장인 장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연변 군분구 사령원 초과호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요려봉사 전면 정지사업에 관한 수금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과 상급의 문건, 회의 정신을 학습 전달하고 연변 주둔부대 요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지도 의견을 대독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대와 무장경찰부대에서 요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것은 수금평 총서기와 당주왕 그리고 조항군사위원회가 강군 흥군에 착안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결책이고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새로운 형세 하에서 당리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군대 성질과 본색을 유지하며 부대 기풍을 순결하게 하고 군사 핵심 능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데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수금평 총서기와 당주왕 그리고 조항군사위원회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고 요려봉사 전면 정지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과 현실적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요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정치 자각,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증강하고 협조 배합을 강화하며 방법 조치를 혁신하고 사업 시대를 억세게 틀어주어 이 중단 정치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요려봉사 전면 종지 사업은 정치성, 전반 국면성, 정책성, 의리익성이 아주 강한 계통 공정입니다. 군대와 지방은 전면적이고 단호하며 적극적이고 온당해야 한다는 총적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고 요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총괄적인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연속회의 기재를 건립하여 각종 모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면적으로 조사 정돈하고 유료 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대상 목록과 문제 목록을 내용으로써 사업의 주동권을 잘 장악하며 정밀화 조치 실행을 견지하고 실천 가운데서의 성공 경험과 문제 교훈을 제때에 평가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법 보장, 문제 방향, 법치 사유를 한층 강화하며 군대와 인민, 군대와 정부의 단결 조화를 수고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선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여론 인도로 이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료 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것은 조항이 확정한 절대적인 임무이고 군대와 지방의 공동한 정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계 바둑판이란 사상을 굳게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교율 규칙을 엄숙히 하고 독찰 추궁을 강화하며 철같은 교율로 사업 시달을 보장함으로써 부대 유료 봉사 전면 정지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연변 군분구 정위 최국동, 부주장 풍도,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정부 비서장 소경량, 연변 주둔부대 유료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 조율지도소조 성원단위 책임 동지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전조 현급 지도부 사상정치건설 사업 동원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이 회를 사회하고 전조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들이 학습규형 경상화, 지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6가지 인솔, 6가지 쟁취, 현급 지도부 사상정치건설 활동을 전개할 때 관한 조당위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이 회의에서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할 때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을 통일하고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상정치건설을 강구하는 것은 당의 전면적인 엄격거리를 시달하는 근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녹색전환 발전을 추동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간부대우 작품을 개진하는 현실적 수요입니다. 우리는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을 강구하고 개진하는 가운데서 당승원칙을 강구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간부대우를 엄하게 다스리고 지도간부라는 관근 소수를 치러주며 규율제약을 강화하고 정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민의 충복 역할을 잘 발휘하고 담당 정치를 발행하며 실사구시적으로 사업하고 렴결하게 정치에 종사하며 권력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요구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도를 강화해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치 책임을 잘 다져 사업 합심력을 형성하고 방법과 조치를 완벽히 하며 문책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도나시당위와 주교통운수관리국에서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각 현시당위 부석이 각 현시미 주림업관리국 당위 조직부부장, 분관부부장, 간부과장, 각 부문 및 각 단위 해당 책임자가 오늘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건강식품연구개발로 거듭 발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690만 원을 투입해 년 생산 규모가 25만 톤인 냉동건조식품 대상을 건설했는데 해마다 400톤에 달하는 과일과 남새를 심층 가공할 수 있습니다. 동가식품은利用真空冷冻干燥技术用这种工艺的话它就是对水果外形保持的比较好它不塌陷而且我们整个工艺是不添加任何防腐剂色素还有其他的添加剂的 이 회사는 과일 원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성분을 보존하는 천연식품 제조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연변대학 연변농업과학원과 손잡고 식품가공기술면에서 거듭되는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동아식품这块就是生产的周期比较长它的成本也就高然后较比其他的食品就更贵一些我们现在也在探索阶段吧就是找到好的销路比如说走下旅游市场啊
이 회사에서는 향후 고신기술 생물 발효, 냉동건조, 초미분 등 기술로서 인삼, 블루베리 등을 원료로 한 일련의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장할 타산입니다. 연변 뉴스 김혜화입니다. 혼춘에서 나서 자란 기서춘은 다년간 외지에서 분투해 창업에 성공한 후 초심을 잃지 않고 혼춘에 돌아와 중국 혼춘 성통국제건축재료시장을 설립했습니다. 목전기업은 훈춘시 건축재료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발전했고 기서춘도 훈춘 건축재료산업의 선줄꾼으로 됐습니다. 1980년도 기서춘은 길림공업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북경기계공업부에 배치받았습니다. 4년 후 그는 중국 오광그룹에 입사해 풍부한 건축재료 업무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6년 기서춘은 결연히 대형 국유기업의 우월한 사업 환경을 포기하고 광동에서 자주 창업해 건축재료 회사를 꾸렸는데 6년도 채 안 돼 업무를 전국 각 주요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서춘은 외지에서 힘들게 창업하면서도 한시도 고향을 잊지 않았고 시시각각 훈춘의 발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에 그는 인생에서의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회사를 훈춘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主要的感觉呢，还是我们珲春呢有这个潜力，因为珲春的这个自然条件非常好。那么将来这个朝鲜呢，俄罗斯发展起来了，对吧？我们这个建材产品呢会有一个很好的市场，同时呢也考虑到这个，对吧？落叶归根嘛，对不对？能够尽自己的这个绵薄之力，对吧？在这个今后呢能够带动咱们珲春的发展。 2012년에 착공된 훈춘 성통국제건축재료시장 대상은 일기 공사에 자금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부지 면적이 3.7헥타르, 건축 면적이 4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국제건축재료타운을 건설했습니다. 이 대상은 2014년 5월에 완공돼 시운행에 투입됐고 목전 상가 입주율이 98%에 달해 훈춘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건축재료 기지로 부상했습니다. 기서춘은 현재 훈춘 주변의 국제시장을 겨냥해 국제건축재료산업단지 2기, 3기 대상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将来呢我们这个圣通国际这一块呢要搞成一个建材产业园区，同时呢要把这个触角呢伸向这个 朝鲜和俄罗斯，也就是把中国的这个建材产品打到这个国际市场上去。 지난기 새농촌 새농업 새농민 계열 보도 시간에는 벼 유기 재배 과정의 종자 온탕 소독에 대해 방송해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먼저 벼 종자 온탕 소독의 효과를 살펴보고 또 계속해 유기 재배 과정에서 친환경 물질인 목자객을 이용한 병충해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철 기자가 전합니다. 온탕 소독기에서 소독된 벼종자로 재배된 변모들, 프로클로라츠와 같은 약물로 소독을 거쳐 자란 변모보다 악모병 예방 효과가 더욱 뚜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클로라츠는 대부분 남방 지역의 기후 조건에 맞춰 사용하도록 생산됐기에 북방 지역에서 사용할 때 기후와 환경의 변화에 조금만 소홀하면 기대했던 소독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기계의 본심이가 아주 효율이 높기 때문에 한 40쌍 혹은 한 100쌍 되는 이런 마을에서도 한 대만 싸우면 이거 가지고 뭐 딱 이거 우리 그 소독할 수 있습니다. 동자 소독을. 그러니까 우리 60살 생산에서 제일 처음 관인 종자 소독이가 어정관 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변모를 키우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립거병에 대해서는 농약 대신 목자객을 이용해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60살 생산에서의 그 두 번째 문제는 니코병 방지입니다. 니코병 방지는 과거로부터 지금 여기까지 많이 어묘닉이라는 이런 약을 많이 썼었는데 그래서 우리 근문에 보자면 다른 한 가지인 그 목자객 이거 써가지고 어묘병 이 니코병을 방지를 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목자객은 참나무가 불완전 연소할 때 그 연기를 냉각시켜 얻은 액체이기에 벼 유기 재배에 적합한 친환경 물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벼 유기 재배 과정에 사용한 이 같은 목자객은 이미 립거병 방지에서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잠입성 방지에 대한 효과는 어떠할지 계속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에서 연변 뉴스 한정철입니다. 연변 청각장애인축구팀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메하고시에서 했은 전성 제2기 장애인운동회에서 영예롭게 금메달을 획득하고 어제 연결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은 이번 운동회에서 재치 있는 공방 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줬는데 길림팀을 6대 0으로, 사평팀을 8대 0으로 제압했고 장춘팀과의 결승전에서 0대 0 무승부를 거뒀지만 최종 골 득실 우세로 우승을 따냈습니다. 이 밖에 우리조 장애인 장기 대표팀의 6명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 단체 3등과 지체 여자 부문 3등, 지체 남자 부문 3등을 획득했습니다. 在绿茵场上啊，咱们运动员呢，挥洒汗水，奋勇拼抢，不畏强手，可以说士气夺人，为咱们延边的残疾人争了光，也为咱们延边的整个的父老乡亲争了光。 5.12 재방지 재감소를 맞으며 우리조 여러 현시에서 여러 가지 선전 활동을 펼쳤습니다. 주 및 연결식 기상 부문에서는 어제 모아산 국가 삼림공원 활동 현장에 기상 관측기기 20여 개를 전시하고 시민들에게 사용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조는 천둥 번개 다발 구역으로서 년 평균 천둥 번개율이 37일 정도 되는데 이날 기상 부문에서는 시민들이 천둥 번개에 대한 방비 의식을 제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오늘 왕청현 재해감소위원회 14개 성원 단위는 이심원 광장에서 선전 게시판을 전시하고 주민들에게 재해 응급 상식을 소개했으며 현장에서 재해 구조 텐트 사용법도 가르쳤습니다. 안도현 과학기술국에서는 오늘 여러 부문과 연합으로 선전 활동을 펼치고 안도현 제3소학교에 진입해 학생들에게 관련 상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세한 강의를 듣고 나서 긴급 피난 실천 훈련을 진행하면서 지진재해 대처 능력을 진일보 제고했습니다. 영정시 각 부문에서도 오늘 시표 광장에서 자문대를 설치하고 시민들이 제기한 재해 방지, 재해 감소 관련 문제에 상세 해답해 주었으며 관련 선전 수첩을 나눠주었습니다. 연길 새생명 간호원의 젊은 간호원 우영은 원내 로인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봉사하는 실제 행동으로서 백이천사의 직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연변 간호학원을 졸업한 우영은 지난해 연길 새생명 간호원에 취직했습니다. 기자가 젊은 나이에 노인 간호 직업을 선택한 이유를 묻자 우영은 어릴 때부터 줄곧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냈기에 노인들을 각별히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원이 취직한 후 우영은 노인 간호가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就是刚接触这份工作的时候，嗯，跟想象的不太一样，嗯，毕竟这都是老人，然后，他们有时候意识也不是很清楚，然后就是打针呐，吃药啊，都不是很配合。 선배들의 인솔하에 마음씨 착하고 책임감 강한 우영은 맡은 바 일터에 재빨리 적응했습니다. 그는 간호원 노인들을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간주하고 진심 어린 친절 봉사로 노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안았습니다. 作为一名护士，照顾老人、照顾患者就是我的天职。然后看着他们一天一天变得健康了，然后脸上笑容多了，我觉得我的努力、我的辛苦，都是值得的。 주위생과기획생육위원회와 주천공회에서 공동으로 조직한 전주 5.12 간호원절 기념 간호지식 경연 시상식이 일전에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전주 각 의료기구의 간호일꾼 2,400여 명이 간호지식 경연에 참가한 가운데 근 한 달간의 이론과 기능 경연을 거쳐 연길시 병원의 리비가 기초조 1등 영예를, 연변대학 부속병원의 손흔혜가 전업조 1등 영예를 따냈습니다. 국제 간호원제를 맞으며 연변 중세의 결합병원 의무일꾼들은 어제 연변 영예원을 찾아 로인들에게 무료 진찰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날 의무일꾼들은 영예원의 140여 명 노인들에게 혈압검사, 심전검사, 침구, 진찰 등 봉사를 제공하고 가치가 3천여 원에 달하는 약품을 전했습니다. 为老年人送健康送温暖吧，这是我们，我觉得这是我们应该做的。 보험 프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诚信20年服装品牌，完美的技术，卓越的品质，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
우리조 위성 텔레비전 지면 수신 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전파 질서를 규범화하며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서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장비 관리 규정에 의거해 전주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생산, 수입, 판매, 설치, 사용하는 것을 전면 정돈하는 바 해당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과합니다. 위성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지면 수신 시설을 사사로이 설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에 속합니다. 본 통고가 발포된 시일부터 우리조 행정구역 내에서 위성 지면 수신 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2017년 4월 30일 전에 자체로 철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출하고 엄한 처벌을 내립니다. 관리 부문의 법에 따른 철거에 항거하거나... 전국정협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이며 성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회장인 왕국발이 10일과 11일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우리조에서 기업발전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장엄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조율 지도서조 제1차 회의가 어제 연기해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석이이며 지도서조 조장인 장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건강식품 연구개발로 거듭 발전의 립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5.12 재해방지 재해감소일을 맞아 우리조 여러 현지에서 여러가지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국제간호원의 날을 맞아 우리조 여러 의료기구에서는 간호지식경연, 무료진찰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5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4월 10일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전국정기업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이며 성기업연합회 기업가협회 회장인 왕국발이 10일과 11일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우리조에서 기업발전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연구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장음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왕국발 일행은 선후에 훈춘 화서삼업생물공정위원회사, 훈춘 자금광급위원회사, 훈춘 국교박성고학기술위원회사, 훈춘 기란시력집단위원회사, 연변 커시안 생물고학기술위원회사, 보드인배부 연결맥주위원회사와 연결공업집중구의 부분적 대상 거절 현장을 찾아 실지조사 연구했습니다. 11일 왕국발은 우리조 관련 부문과 부분적 기업 책임자들과 조담을 갖고 기업 발전에서 취득한 성과와 존재하는 어려움을 요약하고 관련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왕국발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연간 연변의 여러 민족 관부군중은 사업하고 창업하려는 열정이 드높고 앞다투어 발전하려는 의욕이 대단합니다. 아울러 경제사회 재반 사업이 안정 속에서 진보하고 안정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이며 이룩한 성과는 사람을 분발 고무시킵니다. 제가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전조 현급 지도부 사상정치건설 사업 동원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당의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이 회를 사회하고 전주 두 가지 학습 합격된 당원들이 학습교양 경상화, 지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서 여섯 가지 인솔, 여섯 가지 쟁취, 현급 지도부 사상정치건설 활동을 전개할 때 관한 조당의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조당의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이 회의에서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할 때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사상을 통일하고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상정치건설을 강구하는 것은 당의 전면적인 엄격관리를 시달하는 근본 요구일 뿐만 아니라 녹색전환 발전을 추동하는 필연적 요구이며 간부대우 작품을 개진하는 현실적 수요입니다. 우리는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을 강구하고 개진하는 가운데서 당승원칙을 강구하고 당내 정치생활을 엄숙히 하며 간부대우를 엄하게 다스리고 지도간부라는 관근 소수를 틀어주며 규율제약을 강화하고 정치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인민의 충복 역할을 잘 발휘하고 담당 정치를 발행하며 실사구시적으로 사업하고 렴결하게 정치에 종사하며 권력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요구를 높여야 합니다. 아울러 지도를 강화해 지도부 사상정치건설에서 실효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조치 책임을 잘 다져 사업 합심력을 형성하고 방법과 조치를 완벽히 하며 문책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도나시당위와 조교통운수관리국에서 태도 표시 발언을 했습니다. 각 현시당위 부석이 각 현시 및 주림업관리국 당위 조직부부장, 분관부부장, 간부과장,
각 부문 및 각 단위 해당 책임자가 오늘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건강식품연구개발로 거듭 발전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매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에서는 690만 원을 투입해 연 생산 규모가 25만 톤인 냉동건조식품 대상을 건설했는데 해마다 400톤에 달하는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심원한 전략적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수근평 총서기와 당주왕 그리고 조항군사위원회의 결책 포치를 견결히 관찰하고 유려봉사 전면 종지 사업의 극단적 중요성과 현실적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유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정치 자각,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증강하고 협조 배합을 강화하며 방법 조치를 혁신하고 사업 시달을 억세게 틀어주어 이 중단 정치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려봉사 전면 종지 사업은 정치성, 전반 국면성, 정책성, 의리익성이 아주 강한 개통공정입니다. 군대와 지방은 전면적이고 단호하며 적극적이고 온당해야 한다는 종적 요구를 참답게 시달하고 유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총괄적인 연구 판단을 강화하고 연속회의 기재를 건립하여 각종 모순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면적으로 조사 정돈하고 유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대상 목록과 문제 목록을 내용으로써 사업의 주동권을 잘 장악하며 정밀화 조치 실행을 견지하고 실천 가운데서의 성공 경험과 문제 교훈을 제때에 평가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반드시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사법 보장, 문제 방향, 법치 사유를 한층 강화하며 군대와 인민, 군대와 정부의 단결 조화를 수고해야 합니다. 주동적으로 선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여론 인도로 이 사업의 순조로운 진척을 추진해야 합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유려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것은 조항이 확정한 절대적인 임무이고 군대와 지방의 공동한 정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계 바둑판이란 사상을 굳게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책임을 감당하며 규율 규칙을 엄숙히 하고 독찰 추궁을 강화하며 철같은 규율로 사업 시달을 보장함으로써 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 임무를 원만히 완수할 수 있도록 담보해야 합니다. 연변 군분구 정위 최국동, 부주장 풍도,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정부 비서장 소경량, 연변 주둔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 조율지도 소조 성원단위 책임 등. 왕국발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국가에서 개혁 전면 심화 사업을 추진하고 경제발전이 새로운 정서상태에 진입함과 더불어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기업은 공급 측 개혁의 주체이고 기업 발전 과정은 바로 부단히 전환 습격하는 과정이며 혁신발전 전환습격을 실시하는 것은 기업발전의 영원한 조제이자 기업발전의 끊임없는 동력입니다. 연변의 기업은 새로운 증상상태에 적극 수응하면서 기회를 다잡고 발전의 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신심을 견정히 하고 발전의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포인트를 잘 틀어지며 적극적이고도 주동적으로 시장 수요를 둘러싸고 기술과 관리를 혁신해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발전 전개해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기업연합회의 기업가 협회는 기업의 집, 기업가의 집으로서 앞으로 계속해 교량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기업가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며 연변의 좋은 경험과 방법 및 존재하는 문제를 참답게 정리해 관련 부문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성의 지능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전국인대 대표, 조기업연합회의 기업가 협회 회장 김석인, 부주장들인 천일한, 조금성과 조당위 비서장 최광덕, 조기업연합회의 기업가협회 집행부회장 조철학 등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연변 주둔부대 요려봉사 전면 정지사업 군대 지방 조율지도소조 제1차 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지도소조 조장인 장엄이 회의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연변 군분구 사령원 초과호가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군대와 무장경찰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 사업에 관한 수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 정신과 상급의 문건, 회의 정신을 학습 전달하고 연변 주둔부대 유려봉사 전면 정지 사업 지도 의견을 대독했습니다. 장엄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군대와 무장경찰 부대에서 유료 봉사를 전면 정지하는 것은 수군평 총서기와 당주왕 그리고 조항군사위원회가 강군 흥군에 착안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결책이고 국방과 군대 개혁을 심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새로운 형세 하에서 당리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군대 성질과 본색을 유지하며 부대 기풍을 순결하게 하고 군사 핵심 능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는 과일과 남새를 심층 가공할 수 있습니다. 冻干食品是利用真空冷冻干燥技术，用这种工艺的话，它就是对水果外形保持的比较好，它不塌陷，而且我们整个工艺是不添加任何防腐剂、色素还有其他的添加剂的。 이 회사는 과일 원유의 맛과 향 그리고 영양 성분을 보존하는 천연식품 제조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연변 고성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는 연변대학 연변농업과학원과 손잡고 식품가공기술면에서 거듭되는 돌파를 이뤄냈습니다. 동가식품这块就是生产的周期比较长，它的成本也就高，然后照比其他的食品就更贵一些。我们现在也在探索阶段吧，就是找到好的销路，比如说走一下旅游市场啊。 이 회사에서는 향후 고신 기술 생물 발효, 냉동 건조, 초미분 등 기술로서 인삼, 블루베리 등을 원료로 한 일련의 건강식품을 개발하고 판로를 확장할 타산입니다. 연변 뉴스 김혜화입니다. 혼춘에서 나서 자란 기서춘은 단연간 외지에서 분투해 창업에 성공한 후 초심을 잃지 않고 혼춘에 돌아와 중국 혼춘 성통국제건축재료시장을 설립했습니다. 목전기업은 훈춘시 건축재료산업의 선도기업으로 발전했고 기서춘도 훈춘 건축재료산업의 선줄꾼으로 됐습니다. 1980년도 기서춘은 길림공업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 북경기계공업부에 배치받았습니다. 4년 후 그는 중국 오광그룹에 입사해 풍부한 건축재료 업무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6년 기서춘은 결연히 대형 국유기업의 우월한 사업 환경을 포기하고 광동에서 자주 창업해 건축재료회사를 꾸렸는데 6년도 채 안 돼 업무를 전국 각 주요 도시로 발전시켰습니다. 기서춘은 외지에서 힘들게 창업하면서도 한시도 고향을 잊지 않았고 시시각각 훈춘의 발전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에 그는 인생에서의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회사를 훈춘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主要的感觉呢，还是我们珲春呢有这个潜力，因为珲春的这个自然条件非常好。那么将来这个朝鲜呢，俄罗斯发展起来了。